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 찰스가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응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케이팝 댄스와 마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로봇이 한쪽 종이컵에 든 물을 다른 쪽에 옮겨 이리저리 움직입니다. 이어 갑자기 컵을 뒤집지만 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로봇의 마술 공연을 주제로 펼쳐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응용 대회에서 로봇 찰스가 선보인 마술입니다. 물을 따르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람과 이제 인간과 유사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 로봇 찰스는 110cm 크기에 25개의 관절을 가진 인간형 로봇입니다. 이 때문에 케이팝 댄스는 물론 물병과 동전을 집어드는 세밀한 동작도 가능합니다. 로봇 손가락에 이렇게 특수 코팅을 씌워 어떤 물건이든 망가뜨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집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 같은 기능으로 로봇 찰스는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세계 10개 팀 가운데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. 지방대학도 전 세계 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견주어서 훌륭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. 한 지방대학생들의 로봇에 대한 집념과 노력이 로봇을 인간과 더 친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. 제23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